어제 못한 술 한 잔 오늘 하시죠. 아, 이 사람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자기가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선 참. 장서준입니다. 한약 문 앞에 두고 갑니다. 어? 괜히 나 때문에 번거롭게. 어, 현수구나. 네. 난 또 수호 들어오는 줄 알고. 그건 뭐예요? 형님 한약 지었어요? 아, 내가 아니라 황금 한윤 원장님께서 감사의 선물로 지어주셨어. 감사 선물이라니? 아,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황금 한윤 원장님 손자를 찾아준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마우시다고. 황금 한윤 손주면 장서준 씨요? 준아 남친? 어. 어떻게 또 그런 인연이 다 있어. 세상 참 좁네. 그러게요. 그렇잖아도 우리 주치 황금 한의원으로 바꿔서 다 같이 약이나 한 잔씩 해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안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너한테 또 약을. 차마 염치가 없어서. 쉬세요. 그래. 부르셨습니까? 이거 겉봉지랑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 네. 여기 적힌 주소로 가봐. 알겠습니다. 어, 지금 보냈어. 지금 들고 간 봉지와 똑같이 만들어주고 안에 성분은 바꿔 넣어줘. 절대 임신 안 되는 걸로. 은연수, 너 임신은 어떻게든 내가 막어. JB그룹과 JB 납품업체들 법률팀 미팅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적당한 선에서 위약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사님. 아, 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자고.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혹시 현수가 영리 존재 눈치챘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정신이 딴 데 팔렸어? 뭐 힘든 일 있어?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내 눈은 못 속여. 혹시 영희님 말고 뭐 다른 문제 있어? 부탁드려요. 더 이상 제 문제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인이 찾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제가 찾습니다. 아니, 그럴 순 없다. 영인이 걔 쉽게 안 떨어질 거다. 바로 떨어질 애였으면 적당한 선에서 돈 요구하고 뱃속에 정리했어. 근데 얘 하는 꼴 좀 봐. 기어이 그 애를 무기로 네 발목을 잡겠다는 심사야. 나중에 애 하나 안고 나타나서 네 애라고 떡하니 내 미래라고. 그럴 일 없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확신해? 엄마도 그러셨잖아요. 걔 임신 안 한 것 같다고. 그건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고. 그러니까 찾아내서 확인해야지. 만약에 임신 안 한 게 확실하다면요? 뭐? 걔 뱃속에 제 애 없으면 그럼 제 일에서 빠지실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걔 임신 안 했어요. 확실해? 그러니까 그 애 찾으려고 사람들 푼 거 다 철수시키세요. 걔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행여라도 잘못 자극해서
그렇게 현수 앞에라도 나타나면 그땐 정말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젠 제가 현수를 지킬 자신이 없어요. 너 왜 그래? 주영인 제가 찾아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엄만 빠져주세요. 선배 방금 병원에 도착했어. 바빠도 와야지. 인테리어 공사 끝낸 기념으로 한턱 쏘겠다는데 안 와서 해야 되겠어? 그럼 좀 이따 보자. 어디 가세요? 저기요! 뭡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네? 저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검사하자고요! 아, 나가 있어요. 잠깐 앉으세요.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다르진 않을 겁니다. 검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확률은... 전 그러시다면 차라리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시죠. 여기선 받아봐야 똑같을 거다. 네. 좋아요. 그럼 만약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굳이 임신을 원하신다면 정자 공연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정자 공연? 정자 은행 같은 곳을 통해 기증을 받아 인공 수정을 하는 방법밖에는. 그러니까 내 게 없으니까 남의 거나 받아 해라. 뭐 그런 말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면 현재 의학으로는 복수호 씨 같은 케이스의 임신은 불가능하다. 네. 오진 확률 있다면서? 만약 오진이면 어쩔 건데? 이거 보세요. 오진이면 당신들이 책임 질 거야? 이건 노우시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디서 의사 멱살 잡습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거! 놔! 뭐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고! 놔! 뭐라고! 이거 놓으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라고! 이거 뭐예요? 방금 저 진상 환자가 놓고 간 거. 네, 여보세요? 이거 복수 씨 휴대폰 아닌가요? 아, 휴대폰 주인이 휴대폰을 두고 가셨어요. 아, 그래요? 거기 어딘데요? 여기 한국병원 산부인과 불임 클리닉이요. 네? 불임 클리닉이요? 수호 씨가 거긴 왜? 오늘은 업무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내일 찾으러 오세요. 아, 네네, 그러겠습니다. 혹시 뭐 잃어버린 거 없어? 뭐? 정말 몰라? 뭔데? 아, 차. 휴대폰. 에휴, 뭐가 그렇게 바빠서 휴대폰 잃어버린 것도 몰라. 그러게. 근래 어디서... 아, 차. 병원에 두고 왔더라? 불임 클리닉. 어? 수호 씨한테 전화했더니 거기 간호사가 봤더라고. 거기다 두고 왔다고 알려줘서. 찾으러 가려고 했더니 시간도 너무 늦었고 자기들도 퇴근 시간 다 됐다고 내일 찾으러 오래. 내일 내가 출근하면서 찾아가면 돼. 근데 수호 씨, 불임 클리닉엔 왜 또 간 거야? 어? 지난번에 검진 결과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아. 불임 클리닉에 간 게 아니라 우리 거래처 이사가 애를 낳았는데 누가 내가 흘린 휴대폰을 불임 클리닉에 갖다 놨나 보네.
아, 그렇구나. 난 또 수호 씨가 브링클리닉엔 왜 또 갔나 걱정했네. 왜? 아니, 혹시 수호 씨한테 무슨 이상이 있는 건가 해서. 애기는 봤어? 어? 어. 예뻤겠다. 넌 아직도 애가 그렇게 좋아? 그럼. 애 없이 사는 건 절대로 안 돼? 어? 아, 아니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내가 전에도 분명히 말했지? 난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어. 그리고 수호 씨 저번에 그랬잖아. 생각 바뀌었다고. 애 셋은 낳아서 나 수호 씨 옆에 딱 붙여둘 거라면서. 그래서 선녀 놓치지 않는 나무꾼 될 거라면서. 난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나는 애기 별로 안 좋아하는 수호 씨보다 아빠가 되고 싶은 수호 씨가 훨씬 더 좋다. 씻어. 나 차 한 잔 만들어 올게. 아, 그 이쪽은 일반 벽지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쪽은 방염 벽지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 되겠죠? 예, 그래야죠. 네. 가시. 나이가 놔!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고. 놓으라고 이거. 그럴 리가 없어. 아니라고. 자기가 무정자증인 걸 나한테 화풀이한다고 될 일이야? 어, 소준아. 언제 왔어? 아, 근데 무슨 일이야? 진짜. 자기 병명을 듣고 헛소리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멱살을 잡더라. 아직도 의사 멱살을 잡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 지금 나간 사람 복수 씨 맞지? 너 어떻게 알았어? 아는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복수 씨가 부정자증. 내가 상관할 일 아니지. 그래, 난 아무것도 못 들은 거야. 한비서, 여성 경제인 모임이 있어서 잠깐 준비하는 중. 잠깐 끊어. 준아야. 준아야? 준아야. 머리 잘 나왔네? 아, 뜨거워! 너 뭐야? 한 번만 더 까불어. 어? 그땐 이렇게 안 끝나. 여기 고개 깔려 안 해? 개나 소나 다 봤나 봐. 남준아, 가만 안 둬! 남준아! 엄마, 여기 있었어?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봤어? 아우, 통쾌! 재야, 재. 제가 바로 나 서준이 뒷조사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제가 거짓말로 서준이랑 은현수 통영에서 방 하나 잡아놓고 잤다고 뻥치네라고. 너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쟤 쓰레기라니까. 쟤가 쓰레기면 그럼 넌 뭐야? 엄마. 아무리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네가 서준이 믿었으면 뒷조사하는 일 없었어. 네가 쓰레기라고 표현한 제 말만 믿고 뒷조사한 건 누구냔 말이야. 엄마. 어떻게 사람한테 물을 들이부어? 너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애야? 어? 쟤 때문에 나는 은현수 머리채 잡았다가 할머니한테 불려가서 깨지고 엄마 아빠한테 깨지고 수호 오빠한테 깨지고 여기저기 다 깨졌어. 근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당장 도로 들어가. 들어가서 사과하고 나와. 싫다면? 들어와. 놔! 싫다고! 엄마 진짜 너무한다.
보통 이럴 때 다른 엄마들은 다 덮어놓고 자기 딸 편 들어. 어떤 엄마가 그래? 네가 한 짓을 좀 봐. 내가 어떻게 네 편을 들어? 거기 안 서? 남주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쪽은 현재 큰 며느님이 먹고 있는 것이고 이쪽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것입니다. 감쪽 같군. 그럼 이대로 진행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 약 다 만들어주면 몰래 잘 바꿔치게 해놔. 네. 어디 그런 천한 몸에서 우리 수호 자식을 낳으려고? 염치도 없는 것. 네, 여보세요? 휴대폰 주인 아직 안 찾아갔나요? 네, 아직이요. 이상하네. 아, 죄송합니다. 자꾸 바쁜데 전화 걸어서요. 제가 조금 이따 찾으러 가겠습니다. 뭐야? 휴대폰 찾는다고 아침밥도 안 먹고 나간 사람이. 검사 결과 어때? 실은 이제 우리 며느리 바로 시험관에게 했으면 좋겠는데. 닥터 한도 알듯이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이다 보니 빨리 애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이재니 씨 검사 결과로는 시험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 같냐고요? 아, 그게 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어렵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재니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연 임신이 힘들 정도로 자궁 내막의 재생 능력이 떨어졌는데 그 지난번 유산 후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원체 약한 자궁 내막에 수술로 인한 염증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손상이 좀 있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궁 내막이 재생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럼 얘 앞으로 영영 임신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 물론 이런 케이스의 환자분이 임신한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치료법은 좋은 약들 많잖아. 뭔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선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요. 뭐?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반가운 사람이 왔네요. 지나가는 길에 원장님 뵙고 싶어서 들렀어요. 뭐 여쭤보고 싶은 것도 좀 있고요. 뭔데요? 아,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한약이요. 제가 지금 임신을 해볼까 준비 중이라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약을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 약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런 거라면 네, 지난번 지어준 약 다시 가져와요. 그 약은 그냥 보약이니까 임신하는 데 좋은 약으로 다 네, 새로 지어줄게요.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생각 좀 정리해봤니? 뭘요? 너 이제 어쩔 건지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니. 손 귀한 집에 들어왔으면 자손 하나 낳는 건 당연지사인데 보아하니 네 몸에서 애 보는 건 틀린 것 같고 어쩔 거냐고. 설마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절 내쫓겠단 말씀이신 건가요? 내 보기엔 경호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너만 빠져주면 딱인 것 같은데. 어머니! 경호한테서 대의을 손주 하나는 봐야 하지 않겠니?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무슨 동네 슈퍼도 아니고. 솔직히 나 네 아버지 덕분에 수차례 부도위기 넘겨 지금의 대북상사가 있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나 끝까지 너 이 집 며느리로 살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요. 근데
네 몸뚱아리가 온전치 못한 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서요. 이만하면 나도 오래 참았다. 그러니 그만 네가 빠져줘. 내 그렇게만 해주면 네 앞으로 넉넉하게 챙겨주마. 날 쫓아내시겠다? 쫓아내는 건 돈 한 푼 못 받고 나가는 거고 난 너 한몫 단단히 챙겨주겠다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저 안 나갑니다. 그럼 쫓아내는 수밖에. 어디 그래 보세요. 이 집에서 내가 내쫓길지 어머니가 나가실지 저 경호 씨한테 가서 다 말하겠어요. 어머니가 저 불임이라고 내쫓으라고 한다고. 그래? 그럼 나도 경호한테 다 말해야겠구나. 너 현수 피임약 먹는 거 알면서도 입 다물어주는 조건으로 날 협박해 회사 집은 뜯어낸 거. 뭐요? 그럼 넌 경호랑 끝이야. 좋아요. 그럼 저도 형님한테 말해야 되겠네요. 형님 피임약 먹인 거 내가 다 뒤집어 쓴 거다. 처음부터 어머니였다. 형님 가난한 집안 딸이라고 꼴보기 싫어서 내쫓을 마음으로 그랬던 거다. 다 말하겠다고요. 뭐? 그럼 어머닌 아주머니랑 끝이겠네요. 이 망할 것. 이걸 갖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판 사판이라고 하죠? 재밌겠네요. 제가 경호 씨랑 먼저 끝날지 어머니가 아주머니랑 먼저 끝날지. 어디 누가 먼저 입을 여나 한번 해보실까요? 어머니? 뭐냐 그래. 해보자.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 안녕하십니까? 남재복입니다. 아, 남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아, 오늘 우리 양쪽 회사 임원들끼리 미팅이라 나왔는데 보기사가 아직 안 나왔네요. 전화도 안 되고 해서 제가 강 회장 목소리도 들을 겸 한번 걸어봤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아, 그럼요. 덕분에. 별일 없습니다. 아, 그나저나 우리 보기사가 그렇게 펑크낼 사람이 아닌데 좀 늦나 보네요. 아이,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도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남 회장님하고 약속을 펑크내면 어쩌자는 거야? 보기사 좀 올라오라 그래.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뭐? 어디 있는데? 그건 잘 개인적인 업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거 복수호 씨 휴대폰 아닙니까? 아, 여기 한국병원 브링클리닉인데요. 이 휴대폰 주인이 휴대폰을 아직도 안 찾아가시네요. 어디요? 브링클리닉? 거기에 이 휴대폰이 왜 있죠? 아, 재검 받으러 오셨다가 두고 가셨어요. 재검이라뇨? 아, 재검을 왜... 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얘가 재검을 왜 받아? 아, 저, 안녕하세요. 저 휴대폰 좀 찾으러 왔는데. 아, 혹시 이거... 아, 예, 맞아요. 저희 신랑 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왜 여길? 복수 환자 휴대폰 맞지? 누구? 왜? 최 선생님 멱살 잡은 환자. 아, 어째 모르는 눈치지? 그러게, 자기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난동 피운 거 알면 여기 못 오지. 안 됐다.